안녕하세요. 성경입니다. 생기초 스타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이곳은 영어가 잘하는 그곳 생기초 스타터입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준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준동사의 큰 형에 해당이 되는 바로 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부정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죠? 무투도정 투도사 부정사. 정해져 있지 않은 품사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 정해져 있지 않은 품사, 그 두 번째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개념을 탄탄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정의 스테이션과 함께 자 기출을 기적으로 만들었던 노하우를 담아서 복습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은 생명이다. 자, 동사라는 것 자체가 동사에서 머물지 않고 자 바뀌게 되죠. 뭘로요? 준동사로요. 그런데 그 준동사의 세 가지가 바로 이것. 부정사, 동명사, 분사입니다. 자, 기억해 주세요. 동사라는 것 자체가 동사가 아닌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준동사이고요. 준동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 세 가지 중에서 저희는 그 가장 큰 형에 해당되는 부정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부정사를 제대로 알아두시면 사실은 다른 것들은 그냥 막 그냥 땡겨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하나씩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부정사라는 개념이 결국은 동사에서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럼 없을까? 있습니다. 우리말도 가다라는 말 자체가 다양하게 변하게 되죠. 가는 것, 가는 중, 가버린. 자, 기본적으로 가라는 의미를 품고는 있지만 이렇게 어미 변화로 인해서 어형이 변화되고 의미가 다양해지는 거죠. 영어는 왜 안에 그렇겠습니까? Go, 가자! 자, go라는 동사도 역시나 가져다가 우리가 팍 해서 세 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to go, going, gone. go라는 의미는 그대로 품고 있으면서 to, ing 또는 pp 형태로 만드는 이런 것들 때문에 다양하게 쓰이게 되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저희는 to 부정사에 집중해서 함께 하셨고요. 그 to 부정사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문장에서 원래 이렇게 명사 목적어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동사가 자꾸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동사를 넣는 대신에 우리는 뭘 넣어줬죠? 준동사를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동사가 아닌 준동사, 그 준동사의 특징은 분명히 타동사의 목적어로 명사의 기능을 해요. 즉, 원래는 목적어 자리에는 원래 명사만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명사의 기능에 투부정사가 답을 해준 거죠. 투부정사가 명사 자리에 들어왔다 이거죠. 그리고 역시나 전명구를 끌고 오면서 내가 소시적에 동사였던 거 알아? 라고 하면서 동사의 특징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뭐에 해당될까요? 이게 투부정사의 가장 큰 특징이죠. 투부정사는 그래서 명사적 성향, 동사적 성향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 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부정사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문장에서 기능상 명사, 형용사, 부사. 명사뿐만 아니라 형용사, 부사의 기능도 하고 명사는 다시 주목보, 형용사라는 건 한서, 그리고 부사라는 것 자체는 문장에서 되게 다양하게 목적, 원인, 판단, 근거 뭐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품사, 부투도정투도사 부정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사의 기능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주어, 목적어, 보어, 즉 주목보어 역할하는 투부정사로 얘네들의 해석은 컷이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 컷이라고 해석을 했었던 명사적 용법뿐만 아니라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도 차근차근 저랑 같이 오늘 clear, mission complete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이 명사적 용법이라고 했었을 때 제일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 자체가 여기요.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 때나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want는 making이 아니라 to make만 쓰도록 약속되어진 거는 여기 있는 이 want라는 동사가 to를 좋아하기 때문이고요. want라는 동사가 to를 좋아한다. 즉 여기 있는 동사들 what can I do? do자 기억나세요? do으로 암기하는 법칙들은 투부정사만을 좋아하고 그리고 얘네들은 ing만 즉 이어지는 시간에 배울 동명사만을 좋아하는 건데요. 그리고 오늘 좀 집중해서 봐주셔야 될 게 여기 stop이라는 동사예요. stop이라는 동사는 타동사로 쓰일 때 ing만을 목적으로 잡는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혹시 둘 다 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셨다면 잘못 배우셨어요. stop은 ing만을 목적으로 씁니다.
stop 이 투부 정사를 불러오는 경우는 완전히 다른 얘기고 그 이야기도 오늘 말미쯤에는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표 다시 한번 기억하실게요. want, hope, ask 이런 동사들은 투부 정사를 좋아한다. 오케이?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갖는다. 이런 동사들은 ing를 목적으로 갖는다.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애들은 둘 다 써도 상관없다.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런 투부 정사는 용법상 투부 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암기가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선 이에 후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암기하는 건 두음 법칙 그리고 여러 가지 ASMR들을 통해서 암기하실 수밖에 없게 시스테마틱하게 만들어놨으니 지금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면 족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오늘은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을 정리해 볼 건데요. 형용사적 용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직전 시간에 배웠던 형용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 떠올려 볼 수가 없죠. 여러분 여기 형용사의 주씨가 명사를 꾸미는데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의 경우에는 두 가지 역할을 하죠. 무슨 역할을 해요? 한서의 역할을 하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F를 꾸며주는 거니까 한정적용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한정적용법에 여러분들 문장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적용법,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적용법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정적용법, 서술적용법들을 사실 배운 이유가 자 곱하기 4 할 수 있다고 했었죠. 형용사에도 한서가 있지만 투부정사의 형용사에도 한서가 있고 분사에도 한서가 있고 또 관계사에도 한서가 있어요. 즉, 잘 배운 한서 하나. 자, 네 개의 용법으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직전 시간에 배웠던 형용사와 그리고 부정사 편에서 이 to have가 F를 어떻게 꾸미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해서 여러분이 앞에서 시간을 투자하시고 노력하셨던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과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사과. 제가 형용사 수업을 사과로 예시를 들어드렸는데요. 사과의 종류에는 주시한 사과도 있고 레드한 사과도 있고 샤이니한 사과도 있고 우리 앞에서는 러튼한 사과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결국은 여기 있는 주시, 레드, 샤이니가 뒤에 있는 애플을 꾸며주면서 여기 있는 얘가 뭐 해당될까요? 자 이런 것들이 형용사가 명사를 한정적 용법으로 수식하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걸 잘 기억해서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예문이 하나 있습니다. There's an apple. 여기 사과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과 중에서도 주스예요. 사과가 그냥 과즙이 그냥 막 꿀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과들 있죠. 가열 사과. 저 사과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예시가 사과예요. 사과를. 그래서 사과를 보시면 여기 There's an apple 있는데 그 중에서도 juicy apple. 그래서 주씨가 F를 이렇게 꾸미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씨가 F를 꾸며준다. 그러면 이 주씨가 F를 꾸며주는 거니까 아,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구나. 맞아요. 그 중에서도 범위를 한정해주는 거니까 형용사의 한정적 역할이구나. 맞습니다. 자, 그래서 범위를 한정해준다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여기 예문 하나 봐주세요. I have something to eat. I have something to eat. 해석 한번 해보실까요? I have something.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To eat. 먹을 무언가? 이렇게? Yes. Of course.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I have something to eat. 먹을 무언가. 이번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to drink. 마실 무언가? Yes. 이번에는요. To wear. 입을 무언가? Great. 잘하셨어요. To wear, to drink, to eat 까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여기를 juicy를 썼다가 red를 썼다가 shiny를 쓰게 되면 여러분 말씀하실 거죠. 이게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꾸미는 거니까 계속 바뀌면서 꾸미나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to eat, 먹을 무언가 to drink, 마실 무언가 to wear, 입을 무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문장에서 얘를 꾸며주는 거니까 역시나 뭐라고 해주시면 될까요? 예, 똑같아요. 형용사가 한정적 용법을 했듯이 투부정사도 그냥 형용사의 한정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범위를 한정해 주는 거죠.
마실 거, 입을 거, 먹을 거 범위를 범위를 한정해서 이것을 투부정사의 형용사정문법의 한정적 역할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배우셨던 것과 똑같은 개념에 한 숟가락만 얹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쌓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흔들리신다면 정색하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흔들리시는 게 아니라 형용사 수업을 들으실 때 흔들렸던 겁니다. 그 여진이 지금까지 가는 것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저 좀 진지해지려고 하거든요, 지금. 또 막 진짜 뭔가 이렇게 우가 올라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갑자기 뭔가 공부를 하려고 딱 들어왔는데 정말 열이가 막 뿜뿜뿜 넘쳐서 수업 시간에 막 청강을 들어왔다 합시다. 그런데 내가 마음먹고 딱 들어왔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의 것들의 여진이고 여파라는 거예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한정서술에 대한 이해가 약하다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도 올 곳이 자기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늦지 않았어요. 형용사부터 다시 차근차근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진과 여파 속에서 흔들려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속에서는 이것을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체화할 수 있도록 구조와 설계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 맞네. 내가 앞에 걸 잘 모르면 뒤에가 좀 영향을 주는구나. 앞으로도 계속 그럼 그렇다는 거고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공부가 잘 안 됐던 것은 아마도 그런 것 때문이라는 거면 라고 납득이 되신다면 그면 좋게요. 이제 그걸 인식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제 몫이고 저희 연구실 몫이죠. 여러분들은 인정하신 거면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형용사의 한정과 서술은 투부정사의 한정과 서술에 들어와서도 꽃이 됩니다.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범위를 한정해 준다라고 해서 한정적 용법. 자, 얘도 범위를 한정해 준다라고 해서 한정적 용법인 거죠. 근데 선생님, 얘는 이렇게 앞에서 꾸미는데 얘는 왜 이렇게 뒤에서 꾸미나요? 아니, 이것도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써서 꾸민다고 하면 안 됩니까? 해석해 볼까요? I have to wear something. Uh-oh. 앞에다 쓰니까 have to가 원래 must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뭐 해야만 한다의 뜻으로 바뀌죠. I have to wear something. 나는 뭐라도 입어야만 한다. 해석이 달라지죠. 즉 여러분 준동사는 동사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동사 근처에 가면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즉 딱 떨어져서 뒤에 쓰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다 쓰면 have to wear 이렇게 읽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러면 오해를 사는 거죠. 나는 그럴 뜻도 없는데 이게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I have to wear something 이라고 해서 앞에다 쓰시지 말고 수식해 주는 건 뒤에서 수식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계속 바뀌는 거죠. To wear 입을 무언가 마실 무언가 먹을 무언가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먹을 무언가 마실 무언가, 입을 무언가 이렇게 바뀌시면 됩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역시나 투부정사의 형용사정법의 한정적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 한번 어떠세요? I have no pen to write with it. 선생님, 아까는 그냥 여기 where까지만 써주고 이런 전치사 없었는데 여기는 왜 이거 다 씁니까? I have no pen to write with it. 사실은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이 입을 무언가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하셨던 이거 있잖아요. 이게 규칙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입을 무언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where이라는 동사는 실제로 여러분 이걸 살짝 지우고 where이라는 동사는 사실은 타동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타동사의 목적어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어가 바로 something인 거죠. 그래서 해석을 where something이라고 해석하면 무언가를 입는다이지만 그 무언가에 해당되는 것, 즉 where의 이 타동사의 목적어였던 것을 문장의 맨 앞으로 가져가고 여기를 가리게 되면 해석은 입을 무언가가 되는 거죠. 즉 여기에 쓸 이 타동사의 목적으로 쓸 무언가를 앞으로 쓰게 되면 입을 무언가라는 것이 돼서 뒤에서 수식해주는 단계가 됩니다. 그럼 똑같은 원리로 아래쪽을 봤었을 때 자 여러분 느낌 오셨어요? write은 자동사예요. 자동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펜을
자, pen이라는 걸 with 없이 쓰면 pen, 쓰다, 쓰다 pen 아니죠. 쓰다라는 자동사는 pen이라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왜? 자동사는 목적어를 안 갖죠. 처음에 여러분과 했던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되네요. 이게 영어예요. 아까 말했죠. 쌓여야 된다고. 지금의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이전의 것들이 여진과 여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why은 자동사기 때문에 pen이라는 목적어를 못 가져요. 그래서 pen이라는 목적어를 이렇게 뒤에다 쓴다라고 한다면 전치사가 있었어야 돼요. 즉, pen을 가지고 쓴다. 그렇기 때문에 수식의 대상인 pen을 이렇게 앞으로 가지고 온다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no pen이든 a pen이든 상관없어요. 앞으로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with는 남아 있어야 돼요. 즉,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 수식의 대상인 걸 다 앞으로 돌려서 여기와 여기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입을 무언가 자, 쓸 무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쓸 무언가. 한 번 더. 이번에는 자, 뭐에 해당될까요? I have no paper. 뭐가 없대요? 종이가 없대요. To write on. 자, write 자동사 on 위에다 쓸 종이. 즉, 종이는 위에 쓰니까 전치사 on이 필요한 겁니다. 되셨어요? 이번에는요. I have no item. 아이템이 없어. To write about. 쓸. 관련해서, 뭐뭐에 관해서 쓸 아이템이 없어. 즉, write라는 동사가 다 자동사이다 보니까 쓸 펜, 쓸 종이, 쓸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쓸 펜, 위에다 쓸 종이, 관해서 쓸 아이템, 소재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즉, 처음부터 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수식 대상에 해당되는 걸 쓰시면 되는데 이 밑에 있는 얘네들은 여러분 자동사이기 때문에 자동사는 직접 목적을 못 가져오니까 뒤에 전치사로 write with, write on, write about까지 써야지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해당되는 목적어, 그 목적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수식을 받게 되는 거죠. 오케이? 즉, 자타동사가 아직도 타동사, 자동사가 따라다닌다는 거죠. 어디에요? 투부정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형용사적 용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한정적 역할을 하는데도요. 여러분, 이 설명 조금 어려운 설명입니다. 되게 진중하고요. 왜? 앞에서의 개념들이 자꾸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앞에서의 개념들이 쌓여야 진짜 영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이걸 왜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응? 목적이 명확하게 있어요. 진짜 영어를 하시라는 거예요. 진짜 영어를.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조금만 하면 돼요. 하루 이틀 정도, 뭐 한 주, 한 달 정도 공부하면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리가 앞에서부터 눈덩이처럼 커지는 스노우볼 이펙트라는 거예요. 형용사가 그리고 앞서서 배웠던 동사가, 앞서 배웠던 전치사가 지금 여러분을 잡고 흔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부터 제대로 배우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영어를 잡고 흔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반전된다는 거예요. 반전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덮지 마시고 모른 척하지 마시고 상황에 직면하세요. 자동사와 타동사 그리고 형용사의 개념이 합쳐진 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처럼 깔끔하게 자, 얘네들은 아무것도 없이 끝나요. 그런데 얘네들은 전치사 with, on, about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전치사인데 목적 없으니까 틀렸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정법의 한정적 역할은 원래 뒤에 있던 목적을 앞으로 데려오는 거니까 앞에 있는 얘네들이 자동사니까 어쩔 수 없이 전치사 뒤가 있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최고의 실력입니다. 오케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의 한정적 역할로 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정적 역할만 있던가요? 아니죠. 뭐도 있어요? 서술적 역할도 있죠. 서술적 역할도 보여드릴게요. 자, the apple is juicy. 그 사과는 juicy, 과즙이 풍부하다. 자, 주어, 동사, 보어. 여러분, 이거 무슨 자리예요? 보어 자리죠. 즉,
보어 자리니까 문장에서 뭐에 해당되는 걸까요? 보어 자리라는 거니까 효용사적 용법의 서술적 역할이 바로 보어 자리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그런데 특징은 비동사 뒤에 따라오네요. 비동사 뒤에 따라오죠. 그럼 비동사 뒤에 오는 형용사는 서술적 역할이니까 혹시 투부정사가 비동사 뒤에 이렇게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이렇게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이렇게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이렇게 오면 얘네들도 투부정사의 형용사정법의 서술적 역할이에요? 주스랑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Of course, 맞아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정법의 서술적 역할 맞아요. 대신 얘네들은 닉네임이 더 유명해요. 얘네들은 비동사 뒤에 to가 왔네, 특이하다. 이것들을 묶어서 be-to용법이라고 부릅니다. be-to용법. be-to용법은 실제로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의 서술적 역할로 일반 서술적 역할이 비동사 뒤에 보어에 들어갔던 것에 착상을 해서 얘네들도 지금 부정사의 형사정용법의 서술적 역할이라고 부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닉네임으로 더는 비투용법이라고 부릅니다. 비투용법은 해석을 할 때 예의, 가운, 의,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라고 해석을 해주시고요. 이 중에서 강제성을 띈다기보다는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위에 있는 문장은 그러니까 예정이니까 얘를 예정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는 여기에 도착할 예정이다. 즉, 이 is to가 그냥 wil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ill,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 그는 도착할, 여기에 도착할 예정이다. 오케이. 너는 그 일을 의무, 해야만 한다. No one, 어떤 누구도 was to be seen, 목격되지 않았다. be seen은 이거 수동태고요. 투부정사도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즉, 목격하는 게 아니라 목격되어지는 거죠. 어떤 누구도 목격되어질 수 없었다. 가능성의 부정. 그 환자는 죽을 운명이다. 으흠. 자, 당신이 그들을 만날 의도라면 지금 출발해라.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어떤 거 꼭 이걸 운명이라고 안 하고 예정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까? 그 환자는 죽을 예정이다. 뭐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의 목숨은 하늘이 내는 것인데 3시 13분에 죽을 예정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3시 13분 사망했습니다. 이건 말이 되지만 3시 13분에 죽을 예정이다. 좀 이상하잖아요. 운명, 삶, 목숨 이런 것들이 예정된 대로만 흘러간다는 건 어색하죠. 틀렸다라기보다는 어색하죠. 어색하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운명, 그 환자는 죽을 운명입니다. 이런 거 시험봅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가장 자연스러운 거 고르시면 되는 거지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투용법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해석하실 때 막힐 때 이거 비투예요 라고 하면 아 라고 하시는 게 바로 비투용법입니다. 그래서 비투용법은 문제로 다뤄지기보다는 독해에서 더 빛나는 영역이 바로 비투용법입니다. 비투용법의 원래 정식 이름은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의 서술적 역할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수식이라는 것 자체가 문장에서 두 가지라고 했었죠. 자, 형용사도 있지만 또 하나는 바로 뭐예요? 부사예요. 그리고 부사라는 건 형, 부, 동, 문을 수식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투부정사에도 부사적 용법이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보면 목적, 원인, 근거, 판단의 결과, 형용사 수식 정말 많은데요. 저는 여러분이 딱 두 가지만 구분을 정확히 해주시면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다른 거 말고 여러분 이 두 문장을 좀 봐주세요. He studied hard to become a scientist. 좀 길게 썼어요. 자, 제가 안 보여도 여러분 화면에만 집중해 주세요. He grew up to become a scientist. To become a scientist. To become a scientist. 두 가지는 여러분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라는 것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아내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분석이 우선 먼저 되셔야 돼요. 이게 명사의 자리일까요? 형용사의 자리일까요? 아니면 부사의 자리일까요? 여기는 부사의 자리인데요. 그 부사의 자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았을까? 지금 이 문장에 보면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자, 열심히 얘는 부사예요. 부사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네요. 자,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사례네요. 그죠? 자, 밑에 거 볼게요. He grew up. 그는 성장했습니다. To become a scientist. 자, 여기서는 grow. 성장했다. up. 이거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grow up은 하나의 덩어리로 성장하다. 그는 성장했습니다. 자, to become a scientist.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문장은 이미 어디서 마감을 했냐면 여기서 다 마감이 됐어요. 여기서 다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 뒤로 오는 건 얘가 부사이듯이 얘도 부사적 용법일 수밖에 없고 얘가 부사이듯 얘가 부사적 용법일 수밖에 없어. 왜? 문장의 주요 요소는 여기서 다 끝났어요. 문장의 주요 요소는 여기서 다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여기 이 부분은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여기에 해당되는 게 그는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그는 성장했습니다. 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부분이나 여기 부분이 필수가 아닌 것처럼 이쪽도 필수가 아니에요. 어? 필수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부사죠.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사의 역할을. 그러면 이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건 둘 다 공통적으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땡땡땡 용법이에요. 근데 그 땡땡땡 용법에 그건 어떻게 맞추느냐? 해석으로 맞추는 거죠. 어떻게 해요? 즉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연결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는 공부합니다. 열심히 뒤에 부분 해석해볼게요. 과학자가 됩니다. 자, 과학자가 됩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어떻게 연결하면 이 문장과 앞에 문장이 연결될까요?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과학자가 됩니다. 즉,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과학자가 됩니다. 라는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면 어떠세요?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뒤에서 앞으로 퍼주는 거죠. 뒤에서 앞으로 퍼주는 거예요. 어떻게? 자,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이렇게 해요. 그럼 밑에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성장한다.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성장한다. 이거 말 되나요? 안 되죠.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성장해요. 그럼 과학자가 안 되려면 성장 안 해도 돼요. 나 과학자 안 되고 영원히 어린 채로 남을래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성장한다. 어른이 된다. 안 되는 거죠. 뒤에서 앞으로 푸는 해석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는 성장했습니다. 결국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는 커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는 커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어른이 된 게 아니라 어른이 돼서 과학자가 된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위, 아래로 이렇게 나눠서 해석이 전혀 다르게 된다는 거죠. 문맥에 어울리게. 자, 뒤에서 앞으로 퍼서 자,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문장에서 뭐 해당이 되는 거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이게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의 목적이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성장을 해서 결국 뭐뭐서 했다 해석을 할 때 자 결국 이거 좀 지워서 써볼까요? 띠리리하다. 결국 띠리리하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결국 띠리리하다 라고 해석을 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의 결과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바로 이 내용이죠.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의 목적.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의 결과. 결과는 결국 뭐뭐하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의 목적. 자, 결국 뭐뭐하다라고 해석을 하게 하는 부정사의 부사용법의 결과.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 뒤에 있는 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문장에서 우리는 배우기를 want, 원한다. 여기는 live니까 산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을 때 배우기를 원한다는 it's okay. 하지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색하다. 왜 그랬지? 자, 그게 우리의 부정사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맞게 고쳐보도록 할게요. 두 문장 다 이렇게 어색한 해석이 아니라 맞는 해석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되죠? 자, 실제로 문장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볼까요? 자,
나는 그리고 want란 동사는 여러분들 무슨 동사야? 타동사죠. 원합니다. 뭐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즉 여기에다가는 는, 나는 자 원한다. 뭐를? 배우기를. 를만 붙여주면 돼요. 나는 원한다. 배우기를.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나는 원한다. 배우기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어색하지 않아요. 배우기를 원한다. 괜찮죠? 그런데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볼게요. 역시나 주어는 나이고요. I live to learn. 근데 배우기를 산다가 어색한 이유는 다른 데 꼭지가 있지 않았어요. 포인트는 바로 live라는 동사입니다. live라는 동사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로 live라는 동사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이 문장처럼 여기는 는을 붙이세요. 는, 나는, 산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위에처럼 목적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목적어라면 여기처럼 를을 붙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는 목적어 자리가 아니에요. 문장이 필수가 아니니까 이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뭐겠죠? 우린 아까 두 가지를 배웠죠. 뭐 목적이라고 해서 해석을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방법 하나. 그리고 자 결과라고 해서 결국 뭐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가능했죠. 결국 뭐뭐뭐 하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 목적 또는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결과가 되기 위해서는 해석을 두 가지로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살았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살다. I live to learn. 나는 배우기 위해서 삽니다. 또는 나는 살다 보니 결국 배웠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둘 다 가능합니다. 나는 배우기 위해서 삽니다. 나는 살다 보니 결국 배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live라는 동사가 뭐 이제 무의지 동사 이런 걸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가 to learn이 위에도 to learn이 있고 아래도 to learn이 있지만 이 to learn과 이 to learn은 다른 learn이라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름을 투부정사 자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want와 live가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혹시 포인트는 이거예요. want라는 동사가 타동사, live라는 동사가 자동사라는 것이 포인트라는 거죠. 거기가 여러분들 핵심이 있습니다. want와 live라는 동사가 자동사이냐 타동사이냐. 응?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얘를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해석할지 아니면 명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해석할지가 결정되고 비로소 나는 배우기를 원한다. 배우기 위해서 산다. 살다 보니 결국 배운다. 둘 중에 하나의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의 해석은 여러분 문맥상 자연스러운 거 고르시면 돼요. 자, 뒤에다 이런 말 멋지게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다 지우고 다 전체를 지우고 제가 이 뒤에다가 이 빨간 거 빼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I live to learn, not to it. 멋지게 써봤어요. 나는 산다. 배운다. 먹지 않는다. 아하.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 산다.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나는 배워나가기 위해서 사는 목숨이야. 라고 해서 해석상 not to it.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 산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자연스러운 거죠. 결국은 해석은 문맥에 맞게 가셔야 돼요. 문맥에 맞게 가시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동사가 타동사임과 자동사임을 먼저 파악해서 얘를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의 목적어로 해석을 하고 얘를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나 결과 중에 선택하는 건 나머지는 문맥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 주셔야지 둘 다 맞는 문장이 되는 거지 어색하게 틀린 문장을 안 만들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부정사라는 건 그래서 공부하는 이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배운 걸 익혀서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문장들 한번 보실게요. Tom은 has a lot of work. 일이 많은 일을 가지고 있다. To do, 할. 그럼 이 to do가 누구를 꾸며줄까요? 할 많은 일? 할 많은 일? 혹시 앞에 있는 이 일을 꾸며주는 거니까 명사로 일을 꾸며준다면 혹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의 한정적 역할? 맞죠? 실제로 이 두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원래는 뭐였겠어요? 일이었겠죠.
그걸 없애고 할 일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투부정사의 형사정법의 한정적 역할입니다. 되셨어요? 자, 이번엔 투부정사는 나는 희망한다 선생님이 되기를 나는 희망한다 선생님이 되기를 원래 목적어 자리네요. 목적어 자리는 원래 뭐죠? 품사? 명사.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의 목적어의 역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의 목적 역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의 목적 역할. I hope, 난 희망합니다. To be a teacher, 선생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하나. 이어지는 파트. He ran out to catch a taxi. 그는 ran out. 자, 달려나갔습니다. 자, 뭐 하길래 to catch a taxi. 택시를 잡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는 ran out. 자, 뛰어나갔습니다. To catch a taxi. 이거는 하나의 덩어리죠. ran out은 하나의 덩어리로 얘는 out은 부사고요. 그러면 얘는 문장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이 추가적으로 왔네요. 필수적이지 않으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택시를 잡기 위해서 뛰어나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파트는요. 탐은 stop. 멈췄습니다. 여러분, stop은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stop은 ing만을 목적으로 쓴다고 아까 짚어드렸죠. stop은 타동사로 쓰였을 때 목적어를 얘밖에 못 가져요. breathing. 자, 그러면 결국은 탐은 멈췄다. 숨쉬기를 멈췄다. 뭐뭐 하기를. 탐은 숨쉬기를 멈췄다. 또 한 번 죽었네요. 죽은 거고요. 얘는 탐은 이럴 때 쓰일 때는 자동사로 쓰입니다. 이렇게는 자동사. 왜? 선생님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까 그렸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그려드렸는데 stop이란 동사는 ing만을 목적으로 쓴다. stop이란 동사는 ing, 얘만을 목적으로 쓴다. 즉, ing만이 목적어이기 때문에 숨쉬기를 이라고 한다면 stop이라는 동사는 타동사 그리고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stop이란 동사는 얘는 뭐에 해당될까요? 자동사요. 탐은 stop, 멈췄다. 탐은 stop, 멈췄다. 뭐 하기 위해서? 숨 쉬기 위해서. 이 부분은 문장에 stop이 자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숨 쉬기 위해서 탐은 멈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을 잠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숨 쉬려고 하고 나왔어. 그러면 탐은 멈췄어요. 뭘 멈춘 거야? 뭐 수영 같은 걸 멈췄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야, 멈췄다라고만 쓰시면 돼요. 탐은 멈췄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숨을 쉬기 위해서. 그러면 이 투부정사라는 것 자체는 stop이라는 동사가 자동사라는 결정적인 힌트이기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즉, 뭐뭐 하기 위해서. 자, 택시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요. 그래서 문맥상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건지 그 동사가 결정을 해준다는 거죠. 즉, 얘가 자동사임을 먼저 파악을 못한다면 해석이 산으로 가는 거죠. 왜? 이쪽은 결과적으로는 살았어, 여러분. 자, 이쪽은 숨쉬기 위해서 멈췄다고 했으니까 이쪽은 살았고 이쪽은 죽은 거예요. 생과 사를 결정할 수 있었던 건 stop이라는 동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어떤 용법으로 쓰였는지를 파악하는데 자, 어떤 용법, 어떤 용법, 어떤 용법, 어떤 용법인지를 파악하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건 다시 동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동사를 아는 자, 영어를 잡는다. 그게 그 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즉, 투부정사 자체도 동사에 기인을 했고 그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것까지도 결국은 동사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을 빠르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잡는 게 유리할지를요. 동사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사에서 스핀오프 된 게 바로 투부정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동명사가 되는 순간 산자가 죽을 수 있다는 건 해석상 부정사와 동명사를 구분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동명사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신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부정사는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오늘은 형용사와 부사 용법 위주로 공부를 했고요.
부정사의 역할을 정하는 건 그게 어떤 자리에 있느냐라는 자리값을 기준으로 분석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I want to learn 이라는 문장이 배우기 위해서 원한다가 아니라 배우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포인트가 want라는 타동사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갖기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나는 원한다. 배우기를 원한다. 라고 해석을 했었을 때 깔끔한 해석이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부정사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부정사에 그대로 힘을 실어서 동명사까지 쭉 함께 비교하는 시간 다음 시간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기초 스타터 다음 시간 꼼꼼하고 친절하게 준비해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성성이었습니다.